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하이에어를 제가 처음으로 탑승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특히 오늘은 하이에어가 한반도의 가로를 횡단하는 울산 무안공항에 처음 시행하는 날입니다. 그 역사적인 첫 순간 저 변비행이 속속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빠따빠따 변비행 비록합니다. 하이 하이 여기 또 역사적인 하이웨이의 첫 취향, 울산무안 첫 취향에 제가 또 승무원분 안 모시면 섭섭해합니다. 구독자분들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하이웨이 객실 사무장 조현희 승무원입니다. 이게 해맑으세요. 네. 네. 오늘 저기 역사적인 첫 취향입니다. 울산무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이런 노선이 맞습니다. 생기리라고. 예. 첫 취향 날 첫 비행을 또 도맡아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오늘 하이에어 울산무안 첫 비행에 탑승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너무 이 진부한 답변 아닙니까? 그렇습니까? 우리 하이에어를 혹시나 모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하이에어 자랑 한번. 자랑 고민을 좀. 저희 가족 같은 분위기의 따뜻한 사내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근데 비닐을 왜 끼고 계신 겁니까, 이거? 아, 저희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로 또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친환경 위생까지 생각한 하이에어. 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. 네. 드디어 제가 생애 처음으로 하이에어 ATR-72-500 항공기를 탔습니다. 그리고 하이에어의 세 번째 아기, 막내 아기인데 ATR-72 항공기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ATR-72의 72가 72개 좌석이라는 의미예요. 그런데 하이에어는 우리나라 법규상 소형 항공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좌석을 50인석으로 줄였습니다. 그러면서 당연히 좌석수가 줄어드니까 좌석 간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.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아마 최정일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줄자. 자, 한번 보실래요? 제가 키가 185입니다. 그래도 뭐 좀 다리가 좀 긴 축에 속하는데 보셨어요? 여기 막 셔플 댄스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셔플. 너무 넓어. 그러니까 좌석 간 자리를 정할 때는 그 쉽게 그냥 앞좌석 손잡이부터 뒷좌석 손잡이까지 제가 재볼게요. 짜라라라라. 여기 딱 파란색부터 시작하는 데서 제가 잡고 짜라라라라. 오, 거의 뭐 97.89cm 거의 1m에 육박하는 좌석간 거리를 자랑합니다.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일반 ACC나 대형항공기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보잉 737, 뭐 A320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다 훨씬 길죠. 한 몇십 센치가 더 긴 것 같은데 아까도 뭐 보여드렸지만 뭐 너무 길어? 네, 뭐 장난 아닙니다. 이 넓이가 장난 아니어서 저처럼 이렇게 몸집 큰 사람들 이렇게 네? 자 옆에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다. 오늘 이 노선이 더 의미가 있는 게 울산, 경상도 울산과 전라도 무안을 연결하는 최초의 노선입니다. 지금은 하이에어가 정기편은 아니에요. 비정기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 하이에어 ATR 항공기는 다른 기존에 한 3만 피트 뭐 이렇게 나는 대형 항공사들의 비행기랑은 좀 다르게 더 낮게 납니다. 지금은 이게 태풍 때문에 구름이 많이 껴있긴 한데 평소 같았으면 날씨가 맑으면 정말 우리나라 울산 무안을 가로지르는 그 사이에 있는 산들강 뭐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비행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노선이기도 해요. ATR 항공기가 일반 제트 엔진이랑 다르게 제트 플로어, 그러니까 쌍발기 프로펠러로 날기 때문에 뭐 안전하지 않다, 뭐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. 이게 사고도 더 적고 적었고 비상사태 시에는
쌍발기가 글라이더처럼 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오히려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착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. 옆에 제가 지금 제가 웬만하면 기내에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옆에 되게 어여쁜 숙녀분이 타 계셔서 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저보다 얼굴이 큰 사람 처음 봤어요. 먼저 그러면 구독자들한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 대표 귀염둥이 마스코트 울산 튜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실례지만 올해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? 예? 큰 애기가 좀 울산 무안 갔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예, 맞아요. 근데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동서 화합의 장을 또 마련하는 아, 어떻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울산 무안은 이때까지 노선이 없었어요. 단 한 번도. 아, 정말요? 네. 이거는 대통령이 상 줘야 됩니다. 아, 상 줍시다. 이야, 무안 도착했습니다. 하이에어의 첫 취항, 울산 무안 노선 탑승기 함께 했는데요. 동서를 가르는 정말 귀한 노선입니다. 정기편으로 빨리 안착이 돼서 많은 관광객 그리고 지역민들 수송하는 데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들도 비행 여행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이에어의 ATR-72500 3호기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. 하이 하이 바이 바이